안녕하세요. 최경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를 총 6천만 원 이하에서 2억 후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마음에 드시면 상단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동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 총 주차 대수는 120% 가능한 현장입니다. 인근에는 1호선 부계역 도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1호선으로 출퇴근하시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부계 서초등학교가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아이들 통학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먼저 주차장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에 나와봤습니다. 1층이고요. 주차장 입구는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출입 가능하시고 옆쪽에는 관리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 보시게 되면은 1층에 상가가 있는데요.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의점이 집 앞에 있으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 바로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통학 걱정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쪽 주차장인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전기 충전기가 이렇게 각 기둥별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 1층이고요.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장이 무려 지하 3층까지 있습니다. 한번 쫙 둘러주세요. 네, 이렇게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층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 올라가서 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층 분양사무실 현장에 올라와 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1호 라인입니다. 1호 라인은 구조도 굉장히 특이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거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3.8m 나오는 큰 사이즈의 폭이 나오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기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인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고요. 네, 지금 아트월 보시면은 밑에 쪽에 템바보드 시공을 했습니다. 템바보드 위에 이렇게 이쁜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인터폰 쪽 보시면은 이런 간접 조명 등도 굉장히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 시공해서 집 전체적인 개방감을 더해 주었고요. 구조가 특이한 게 이쪽 거실 옆쪽에 이렇게 가변형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를 했고요. 나중에 사시다가 불편하시면은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는 중간방 사이즈고요. 3m, 2.6m가 나옵니다. 굉장히 사이즈 좋은 중간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녀분들 방으로 꾸며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가족 구성원이 적으시면은 여기를 지금 공용 공간으로 꾸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닝 룸으로 꾸미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실과 방 하나를 보셨고 거실과 마주 보고 있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일랜드 먼저 보시면은 싱크대와 단차 시공을 해서 앉아서 식사하기 편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식탁 등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어서 센 불로 음식 조리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싱크볼은 대형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 옆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커피머신 같은 거 올려두시거나 조리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지금 한 대가 보이실 텐데 여기 옆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꾸며놓으신 것처럼 시스템장을 꾸며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냉장고 한 대를 더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세탁기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장을 짜두시면은 세탁용품 또 올려두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에는 현관과 욕실이 있습니다. 현관 먼저 보실게요. 네, 현관 중문은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밖에선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양쪽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큰 짐도 무리 없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관 보시겠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총 키 큰 장 4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울장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 한번 확인하시고,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불 켜고 끄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메인 욕실 먼저 있습니다. 메인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이 있어서 물튀김 없이 샤워 가능하시고요. 거울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수건, 휴지, 기타 세면용품들 많이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위로 선반이 있기 때문에 칫솔이나 폼클렌징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네, 들어서자마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고요. 네, 2.3m, 2.7m 나오는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베란다가 있어서 또 큰 짐 두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두실 수 있게끔 수도도 나와 있어서 주방 옆 베란다를 크게 쓰시고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을 지나서 마지막 큰 방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큰 방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3.6m, 3.1m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침대와 화장대 공간 충분하고요. 이쪽으로 창도 크게 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까지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천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가를 무려 6천만 원이나 인하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연락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밑에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